청소답지 않게 왜 이렇게 심각해? 준결승 상대가 리안 선배잖아. 험담치 잡은 거 봤지? 험담치한테 물리면 이천순이가 힘님 흉을 엄청 썼거든요. 조심하세요. 야, 솔직히 흉은 네가 더 많이 봤잖아.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너희 둘이 또 싸울까 봐 걱정이야. 그래서 특별 훈련으로 물놀이지 게임을 하려고. 물놀이지 게임? 그게 뭔데요? 험담치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헐뜯어봐. 대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물론이지 라고 말하면서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서로 싸울 일도 없거든. 그거 재밌겠는데? 그럼 나부터 한다. 대지, 너 정령 중에서 못생긴 걸로 1등인 거 알지? 물론이지. 원숭이 너 바지 벗으면 엉덩이 새빨갛다며?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빨가면 이천순이. 너 내 약점이. 와. 물론이지. 되지? 넌 먹을 것만 주면 나 배신한 것처럼 나찰도 배신할 거지? 어? 아, 그건 물론이지. 뭐라고? 게임이잖아요, 형님. 이천순이, 너 나찬보다 리안이 훨씬 좋지? 어? 물론이지. 하지만 너도 리안 좋아하잖아. 그거야, 물론이지. 솔직히 나찬 형님만 아니면 다른 게이머 누구라도 상관없지. 물론이지. 야, 그만.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 기분은 아주 나쁘지만 훈련 결과는 아주 마음에 들어. 그 정도면 험담치한테 물려도 끄떡 없을 것 같아. 아니, 왜? 우리는 아직 더 할 수 있는데. 맞아요, 형님. 아직 훈련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그 정도면 충분해.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더 하자고요. 열기를 다해가는 요괴물 아카데미 배틀대회 준결승 1차전 리안 선수와 나찬 선수의 대결이 시작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신입생이 준결승까지 온 건 역사상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배틀 대회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교장 선생님 유머 감각이 멋지시네요. 이지은 선생님도 패션 감각이 멋지십니다. 오늘은 두 분이 개그 콤비로 나가시려나 봐. 나찬, 이겨라! 리안 선배, 힘내세요! 공주이, 친구 놔두고 딴 사람 응원하기냐? 와! 유후! 반다인, 내 실력을 똑똑히 봐두는 게 좋을 거야. 각자 배틀을 도와줄 수호 정령을 선택해 주세요. 나는 에반, 찰떡궁합이거든. 나는 켄타스콘. 알아라! 오늘의 힘! 에반! 타올라라 불의 힘! 켄타스콘! 오케! 소환! 돈? 좋아! 명예! 좋아! 번번 좋아! 뻔뻔해야지! 요괴 소환! 일만하다 느려졌소! 폭풍계열! 폭소요! 준결승부터는 지형지물이 생겨납니다! 배틀필드 체인지! 새로운 무대죠. 앞으로는 지형지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화산처럼 쏟아내는 눈덩이! 스피드파이어! 스피드파이어! 어디 갔소? 소? 여기 있지롱.
작전이 어때요? 안 되겠어. 복수! 일단 벽뒤로 피해! 예상 밖으로 뻘도해지가 밀어붙입니다! 리안님은 새로운 무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네요. 우린 저런 시시한 작전 따윈 안 쓰거든요. 시시한 작전? 밀리니까 허세는? 치. 두고 봐. 완전히 새로운 작전을 준비했으니까. 보고 싶다면 바로 보여주지. 가라! 폭소! 차면 어떡해! 이런 작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미안, 숨어만 있으니까 졸렸어. 힘껏 들이받는다! 버틱 카우! 폭발하는 불의 힘! 지형지물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겼네요. 역시 리안 선배야. 으아, 장애물만 믿었다가 오히려 당했어. 반다 이 녀석 잘 봤겠지? 어라, 반다이는 어디 갔어? 배틀하자마자 나가던데요. 볼 거 없다고. 이 녀석 끝까지 날 무시하다니. 자, 이제 승부는 2차전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기에서 리안 선수가 승리하면 바로 결승전 진출입니다. 꼭 이겨야 돼. 요괴 소환! 2000년을 기다렸다. 전설의 최강 요괴 이찬송이다. 요괴 소환! 어벤티스 폭풍 직전 낭만 전사 달리라. 배틀필드 체인지. 교장 선생님, 이번 지형지물은 뭔가요? 네, 몽땅 붙여 자석입니다.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1분 동안 붙여버리는 자석이지요. 그렇군요. 양 선수, 과연 몽땅 붙여 자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직 하나의 볼, 유니콘 댄스! 거절아, 세져라! 슈퍼 여유봉! 폭발하는 불의 힘! 보라! 밤의 힘! 나찬, 슬슬 시작해볼까? 좋아! 이찬숭이 분신술! 오킨 출동! 좋아. 같이. 이건 뭐야? 이런 자석에 붙이려는 작전이야! 그대로 밀어버려! 달리마! 버텨야 돼! 녀석이 진짜 이천숙이다! 달리마! 충격과 공포! 어메이징 킥!
어떻게 날 줄 알았지? 너도 어메이징 킬! 못 일어나겠어. 게임은 끝났어. 예측 불허 팀 배틀.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몽땅 붙여 자석이 붙은 건 이천승입니다. 자석이 빨리 일어나. 안 떨어져. 못 일어나겠어. 게임은 끝났어. 천만에, 아직은 아니야. 소사라, 바람 기동! 움직인다! 어? 이게 아닌데... 아이고, 어지러워. 해봤어. 아, 미안. 아우,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끝이다. 파이널 어빌리티. 말고 표창. 달리마 탭댄스. 폭발하는 불의 힘. 쏘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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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그래! 이천숙이! 여의봉을 쓰는 거야! 여의봉에? 이미 늦었어! 에차! 길어져라, 슈퍼 여의봉! 아이고, 이천숙이 이 녀석! 어떻게 일어난 거야? 1분 지났거든. 자석 타임 끝이라고. 이천숙이 1분이 지나서 자석에서 떨어졌습니다. 예, 더 길어져라. 슈퍼 여의봉! 자! 여의봉이 큰일을 해냈네요. 잘했다, 이천숙이. 이럴 수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방심했어. 휴, 그나마 반다인이 못 봐서 다행이다. 근데 이 녀석은 내 경기가 궁금하지도 않나? 이건 완전히 날 무시하는 거야. 이 반다인. 내 말 알아듣겠지? 이제 네 테이머는 나 반다인이다. 예전처럼 멋대로 구는 건 용납 못해, 당랑불패. 알겠다. 너는 예전 테이머보다 확실히 강해 보이는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어? 너라면 요괴볼 스쿨에서도 최고였을 텐데 굳이 여기 요괴볼 아카데미로 전학 온 이유가 뭐지? 요괴 저장고는 요괴볼 아카데미에만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요괴 저장고를 이용해 음모를 꾸민다고 하더군. 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온 거야. 이로써 점수는 1대1 동점! 마지막 승부가 펼쳐집니다! 과연 결승에 올라가는 선수는 누가 될까요? 야, 당연히 저죠. 한 번 이겼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미안하지만 결승전은 나를 위한 무대야. 부탁해. 고래킥.
용퇴! 소환! 2000년을 기다렸다! 전설의 최강 용퇴! 이천숭이다! 돈? 좋아! 명예? 좋아! 번번 좋아! 번호야지! 흔들흔들 휘청휘청 내 목을 바라봐 목기름! 부탁해! 고래킹! 새로운 경기 방식이 도입됩니다. 바로 킹잡기 대결이죠. 상대편의 수호정령을 먼저 붙잡는 쪽이 승리합니다.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질 것 같네요. 아, 말씀드리는 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고! 빛나는 주먹 두드러 펀치! 격과 공포, 베이징 킹! 힘껏 들이받는다, 버팅 카운트! 휘청휘청 박치기, 헤드 크러쉬! 닥치는 대로 물어라! 아구아구! 이천숭이 분신술 몽키즈 출동! 지금이야! 작전 개시! 싸우다 말고 어디가! 저 녀석들은 놔두고 대반만 잡아! 알았어! 홀라리! 이게 뭐야? 분신으로 맞다니! 이거 반칙 아니야? 반칙이라뇨! 절묘한 작전이지! 얘들아, 역습이다! 켄타스코를 잡아! 큰일 났다! 맞게 너무 많아! 나한테 맡겨! 서로를 헐뜯어라! 배드마우스! 배드마우스! 어? 저건 해변에서 봤던 서로 헐뜯게 하는 기술? 큰일 났다! 이천숭이랑 권도야지가 싸우면 보나마나 질 텐데! 자, 실컷 헐뜯어라! 이천숭이, 권도야지! 이천숭이, 넌 또 나찬 말 안 듣고 말썽 부릴 건지? 물론이지! 말썽 부리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너도 같이 할래? 그건 괜찮은데? 그러면 난 말썽도 부리고 중간에 배신도 해야지! 롤라리오, 험담을 해도 화를 안 내잖아! 소용없어! 우린 물론이지 게임으로 특별 훈련을 했거든! 모두 켄타스콘에게 돌진!
안 돼! 켄타스콘을 지켜야 돼! 타올라라 불의 장병! 가지로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나찬 최고다! 잘한다! 미안 선배. 어떡해. 아카데미의 에이스인 내가 유럽 유학까지 갔다 온 내가 나찬한테 치다니. 그건 리안 군의 잘못이 아닙니다. 운이 안 좋았을 뿐. 진짜 문제는 리안 군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요괴 라이더에. 요괴 라이더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날 찾아오도록 해요.